경기도는 광역 공공버스 6개 노선을 신설하거나 전환해 다음 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다음 달 1일 운행을 시작하는 노선은 고양 대화동에서 의정부 경기도 북부청사까지 운행하는 3,800번 등 4개 노선입니다. 수원터미널에서 고양터미널까지 운행하는 8,450번 등 2개 노선은 7월 중 운행을 시작합니다. 도는 이번 신규 노선 운행으로 지역 간 접근성이 좋아질 걸로 기대했습니다.